최근에 수많은 목숨을 구한 예언을 하셨다고요. 좀 됐죠. 이 코인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현재 사기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냥 얘기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조금 있다가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제가 일요일 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좀 문제가 생겨서 화요일 날 막 안 좋아졌어요. 코인 한지는 한 달. 오, 코인도 해요? 코인도. 네.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지금 소문이 났다던데. 코인은 좀 엄청나게 좀. 마이너스 37% 정도.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요? 네. 아, 500만 원만 코인에 해보자. 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65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거 이게 진짜 복사구나. 그래요. 500을 더 넣었죠. 네, 다음 날 되니까 마이너스 뭐 플러스 7%. 뭐 플러스 2%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위기 뒤에는 곧 반등이 온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부르님, 홍수력을 내주세요.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예. 아니, 저는 코인을 넣으면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목표 수익률 딱 정해놓고 10%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코인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까지 좀 똑똑해 보이거나 안경, 이해가 안경 쓴 사람들이 이제 코인 안 좋다. 양복 입고 양복 입고 코인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믿지 않으셨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돈을 깨 믿을 거예요, 우리. 돈을 깨 믿을 거예요, 우리.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상하게 바래네. 네, 증권사 다니면 취미로 유튜브 하던 평범한 아재였는데요. 동학 개미 운동과 함께 100만 유튜버로 급성장. 아재들의 BTS 금융계 아이돌로 불리는 경제 유튜버 슈카. 슈카. 네. 코인 얘기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 물어봐. 아니 코인이 가상 화폐잖아요. 실제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인트로는 좋아 지금. 근데 그걸 왜 사는 거예요? 나도 그 생각했어. 아까 저기 슈카 방 어디지? 그 대기실. 아 대기실이요? 맨 끝에. 그쪽까지 있다. 진짜 이런 궁금. 나도 정말 가치가 없어. 가상화폐 요거에 대해서. 나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뭐 복잡한 거 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이 경제가 어려움에 겪을 때 우리는 답을 정치에서 답을 뭐라고 찾냐면 돈을 찍는 걸로 찾았거든요. 돈을 많이 찍잖아요. 어려워져서 돈을 이 설명 많이 이해 못한다 해서 100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지 않을 거 설명이. 돈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있기 싫어요. 현금을 너무 많이 찍어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현금 말고 다른 걸 많이 찾아요. 부동산을 찾던지 주식을 찾던지. 마찬가지로 지금 말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나오는 개수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설명이 아, 약간 수렁성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되게 복잡. 너무 어려워요. 몰라도 되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먼저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굳이 가는 거 같아요. 어려워. 필요 없어. 일단 주식도 안 하잖아, 그지? 관심은 있어요. 아, 그러면 일단 주식도. 비트코인까지는 너무해. 비트코인이 등락이 너무 커. 알겠습니다. 새 소원을 개미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요? 아, 요즘에 보면은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그것도 자기 돈보다 더 많이 사고 소위 영끌해서 많이 샀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많이 샀는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가격이 떨어지면 손발장이 오거나 관심이 없어지는 걸 떠나서 트라우마가 와요. 트라우마. 예전에 2010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뭐 브릭스라 그래서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데 잘 된다. 맞아. 중국 잘 된다. 나도 넣었었어. 거기에 왕창 넣었다가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10년간 안 쳐다봤어요. 아, 브릭스. 아. 네,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형 펀드라 그러죠. 돈을 넣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식하지 말라. 그거는 그 충격으로. 네. 이번에 좀 그나마 뭐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네. 만에 하나 여기서 또 빠지면은 이게 빠지면 이번에는 한 15년짜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15년은 아마 안 쳐다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유동성도 너무 풍부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그 자산 비중 중에서 70%가 부동산이잖아요. 해외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주식을 좀 해야 되는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래서 작년에 어머님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사실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안 되면 내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이런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이런 자산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가 씨가 투자를 상상으로 한 거는 무슨 얘기죠? 상상력이 좋아요.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3시에 갔어요. 그때 갔는데 드라이아이스를 안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2시간 어치를 줬는데 30분밖에 안 주더라고요.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아니 왜 드라이아이스를 30분밖에 안 줄까? 그럼 가서 알아보면은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오른 이유가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신사식품 많이 시키니까 그 수요가 많아서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그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하라는 얘기군요. 오른 거예요. 그럼 그걸 생각을 하면은 내가 주문을 많이 할 때 물론 이커머스 기업들도 있는데 야 뭐 박스라든지 드라이아이스라든지 이런 부속품들도 소비가 늘었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고 투자를 접근을 하면은 좋은 사람 써. 언니는 노래 잘하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 노래를 참 잘해. 좋은 사람 써. 그럼 피곤하시긴 한데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 내가 피곤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결과가 좋아. 그럼 되게 재밌긴 하겠다. 재밌죠. 이게 중독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나중에 뭐 아기가 생기면은 경제관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용돈을 주기보다도 이게 주식으로 줘라. 사실 요즘 친구들이 어린애들 만나보면 관심이 많아요. 요즘 진짜? 못했던 일이야. 리액션 지령받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리액션 지령받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인데 주식 동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 대박이다. 아, 고등학생 주식 동아리가 요즘 애들 달라. 예전에는 뭐 밴드 이런 거였잖아요. 네. 아니면 뭐 뮤직. 사운드 뭐 이런 동아리들이었는데 요즘엔 주식 동아리, 뭐 부동산 동아리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다. 최근에 수많은 목숨을 구한 예언을 하셨다고요. 그 좀 됐죠. 이 코인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잖아요. 미리. 멋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위험도 있는 거죠. 주식으로 치면 일종의 현지 살기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냥 얘기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조금 있다가 코인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며칠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제가 일요일 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좀 문제가 생겨서 화요일 날 막 안 좋아졌어. 그럼 진짜 못 좋아. 성지 영상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 오기 직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위험성을 미리 경고한 슈카 형님께 성지 순례 왔습니다. 그 슈카 말 듣고 폭락 전에 돈 뺀 사람들이 있던데 진짜 나라면 아침 저녁으로 슈카 있는 쪽으로 절 올린다. 코인 얘기. 예, 그렇죠. 코인 얘기. 우린 그걸 선입견이 아니라 선구안이라고 부르고 싶다. 선구안이지. 의인입니다. 코인은 위험해요? 지금도? 예를 들면은 주식이 100개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거는 한 10종목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0% 정도가 좀 함정이 있고 90% 정도는 그래도 가치가 있는 주식인데 그래도 위험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코인 시장은 코인 종류가 너무 많고 10개 중에 반대로 9개 정도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좀 어렵죠. 추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아니 그럼 여기 있잖아. 이번에 저기 대하락장 오기 전에 본인 걸 많이 좀 정리를 했어요? 주식 그 인생의 운이라는 게 있는데 가끔 없던 때도 있더라고요. 정리 못했구나. 자꾸는 뭐 그대로 말만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올려준 거예요. 오늘 드디어 라스에 나오셨습니다. 본명보다 김프로로 부르는 대우님. 김동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네. 네.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하시면 안 되실 겁니다. 부동산이 엄청 오른다 그랬는데 사실 일부 지역이에요. 조금 조금씩 좋아질 거라는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 투자하는 거거든요. 제가 올해 55세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라스 나간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저도 좀 벙벙합니다. 근데 좀 위로가 되는 게 몇 주 전에 보니까 슈카가 나왔더라고요. 맞아. 예. 사실 아시지만 뭐 슈카하고 제가 뭐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네. 아, 뚠뚠뚠뚠. 아, 걔는. 근데 거기서만큼 제가 예능감이 훨씬 더. 아하, 슈카보다는. 그래서 아니, 저도 한번 해보자. 아니, 지금 이 너튜브 하시는 게 구독자가 141만. 영상 누적 조회수가 3억. 그러니까. 아까 우리 누적 조회수가 3억인데. 슈카도 그 150만 구독자잖아요. 거의 2억이거든요. 근데 사실 구독자 수는 저희가 조금 못 미친데 누적 조회수는 장땡입니다. 모든 걸 슈카와 함께 비교를 하는 중이세요. 오늘 20대 대표로 함께 하시는데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식 한 지는 이제 한 3개월 시작했구나. 이제 코인 한 지는 한 한 달. 코인도 해요? 코인도. 네.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지금 소문이 났다던데? 코인은 좀 엄청나게 좀 마이너스 37% 정도.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요? 네. 좀 하락장이라. 주식은? 주식은 마이너스 3%인가? 환급 받은 거 다 날렸어. 5만 원 환급 받은 거 어떻게 해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코인 들어간 액수가 그래도 적진 않아요. 네. 나도 깜짝 놀랐어. 근데 코인은 또 되게
아주 느긋해. 응. 그리고 주식은 몇백 원 빠질 때마다 전화가 되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이롭더라고. 내가 넘기게 돼. HC한테 받은 걸 알려준 거 있단 말이야. 근데 아니, 뭐야, 주식은 몇백 원 빠져도 전화 안 오잖아. 야, 코인은 어떻게 된대? 50%야. 그래, 그래. 견딜게. 뭐 이러더라고. 뭐야, 그게. 근데 코인은 제가 1코인 아니니까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스스로 공부가 됐고. 네네. 그래서 뭔가 저만의 약간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주식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물어봤는데 이제 바쁘셔가지고 막 금방 끊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마이너스인데도 계속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냥 금액을 말씀드리자면은 한 500만 원만 코인에 해보자 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65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오. 대박이다. 이거 이게 진짜 복사구나. 그래, 맞아. 그래서 500을 더 넣었죠. 아, 네. 아이고. 다음 날 되니까 뭐 플러스 7퍼, 뭐 플러스 2퍼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위기 뒤에는 곧 반등이 온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느긋하게 기다리는 중이에요? 네.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있죠? 위험하죠. 전혀 프로님 홍수력을 내주세요.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예, 예. 아,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주식을 들어간 돈도 얼마 안 돼. 아니, 근데 뭐 3% 받자마자 나한테 전화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코인은 그냥 묻어놨대요. 그 껐대요. 아니 저는 코인을 넣으면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해서 굉장히 맞아. 목표 수익률 딱 정해놓고 10%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코인은 근데 예측 저는 저도 이제 코인을 사실 최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아예 그 어플리케이션을 지워버렸어요. 안 보려고. 좋은 주식을 산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왜냐면 배당도 나오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샀어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 딱 사는 순간 반도체 공장 24시간 돌리지 말고 12시간만 돌리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니까 그건 끄고 기다려도 돼요. 근데 코인. 코인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앞으로 그건 네. 그런 아, 지금 여기서 이제 코인 쪽은 더 선배인가 보다. 30%, 네. 이미 찍은 이상 이게 하락장이 똑같으니까 그냥 그 구글링해서 이제 외국 기사들만 좀 보고 주식도 기도 주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핸드폰 킬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애스전자는 기도 안 하잖아. 삼성전자니 뭐 이런 거 사놓고, 기도해? 애플 이런 거 사놓고, 뭐, 오늘도 빠질 수도 있지, 뭐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런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코인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보는 거거든요.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 진짜. 하바드 나왔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그런 거 같아. 그냥 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콜럼버스가 아 이쪽으로 가면 여긴 분명 인도가 나올 거야라고 네.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네. 인도가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였지만 네.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야. 정보가 없이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야. 제가 물어봤어요 동현이한테. 야 코인은 어떻게 이건 무조건 올라. 그럼 그냥 믿음만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코인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안 돼. 아빠 나는 좀 똑똑해 보이구나. 난 좀 이해가 안경 쓴 사람들이 있잖아. 안 좋다. 양복 입고 양복 입고. 생각해보고 보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오늘 너무 재밌다. 대본에 없는 얘기만 계속하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아까 인도를 비유를 했는데 사실 인도 말고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은 아메리카인 거예요. 그래 난 좀 이쪽 편이야. 코인은 아메리카야. 여기서 코인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인이 일단 올랐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몇만 원서부터 지금 몇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네. 여기에 참여 안 해놓고서 뭘 그게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네. 세상에 투자할 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동의가 되는 데만 투자하기도 바쁘거든요. 저는 사실 부동산도 투자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 한 아파트에서 20년째 살아요. 네. 제가 아는 금융상품, 제가 아는 주식, 제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기도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하는 거 안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 무슨 로직이 있어야지. 맞아 맞아. 그죠? 네. 왜 올라가고 이게 내재 가치가 얼마인 줄 알아야지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맨 미사라고 하냐고. 미사라고 하셨어. 아,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부자들이 지금 코인을 다 사고 있으면서 아 코인은 거짓말 한다. 네, 그렇게 아~ 전형적인 그 후보에서 음모로 나는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거 그래 김프로 이제 나 주식 안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뭐 해요? 코인 한다는 거예요. 돈이 꽤 이제 많은 분이에요. 대치동에서 보습학원 원장님인데 왜요? 그랬더니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역동성이 뭐 코인은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24시간이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주말도 없고. 네, 그러니까 대체로 오르는 국면이니까 이게 더 재미있고 갱년기도 극복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대세 하락 접어들면 오라지, 엄청 오라지. 24시간 떨어진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미가 아니라 재앙이네. 재앙이에요. 재앙. 네. 네. 진짜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강경수 양복임 아저씨의 얘기가 네. 이거를 또 이제 저희 코인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믿지 않으셨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자고. 네.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주식을 잘 사는 건 기술이고 주식을 잘 파는 건 예술이라 그러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주식 팔고 나서 올라가면 미치죠. 그래서 매도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딱 세 가지의 경우만 매도합니다. 뭐냐면 그냥 그 주식을 살 때 동업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그랬잖아요. 주식을 팔 때도 동업을 정리하는 생각으로 해요. 동업을 언제 정리하냐. 동업의 성과를 제가 확실하게 그냥 성취했을 때 예를 들면 동업 시작할 때 아 내가 이 동업으로 얼마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 벌었으면 뒤도돌아보고 아, 20% 먹고 그냥 빼야 되겠다 동업 끝난 거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이 동업자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동업을 해보니까 별로야. 그러면 정리해야죠. 나와야죠. 예.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비자발적.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동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새로운 동업자가 저게 더 좋아. 돈이 엄청 있으면은 거기다 새로 넣는데 우리 돈이 제한적이죠. 네. 동업 정리하고 일로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파는 거예요. 그럼 안 팔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네. 승률이 네. 어떻게 됩니까? 저요? 예. 네. 제일 좋았던 거 어떻게 좋았던 거? 제가 2008년도 7월 말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뉴욕에서. 그러고 나서 그해 12월인가 현대자동차 반. 그리고 SK 에너지. 에너지. 예. 옛날 유공 있잖아요. 유공. 예, 예. 예. 그 두 종목을 나눠서 샀던 기억이 나요. 그게 두 종목 다 공교롭게 4만 원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2011년, 12년에 나눠서 팔았는데 대충 20만 원대. 아하. 그래서 그 대형주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사실 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때도 제가 4만 원대 후반에 살 때 한 20% 올랐을 때거든요. 우리 직원이 그러더라고. 회사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 대형 우량주를 살 때 내가 딱 샀을 때 정말 사상 최고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한 번도 그 가격 못 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주식하지 마라. 아하. 내가 그렇게 불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주식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죄송한데 뭘 죄송한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네. 그래서 대형 우량주를 바닥에서 살 때는 10% 20% 올라도 그냥 사는 거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네. 좋은 얘기예요. 네. 김 프로님도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실패로 빚더미 앉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26 여름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계좌를 투고 모아놨던 돈 해고 3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한 2년 반 동안은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안 해야 될 투자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또 예, 누가 사람은 무조건 사고 그런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때는 은행마다 대출을 한 1,000만 원씩 그 당시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딱 토요일 날 눈을 떴는데 집사람이 자고 있더라고. 역시. 예, 역시. 너무 미안한 거야. 남편이 이제 빚만 있다라는 게 세상물정 모르는 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깨워서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다. 자꾸 깨우지. 이런 상태다. 근데 맨정신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일산에서 저 강화도를 갔어요. 강화도 가서 뭐 밴댕이 좀 시켜가지고 이제 소주 두 병 먹고 그러고 그냥 자버렸네. 아, 고백을 없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 주부터 주식이 되기 시작. 와, 어머, 얘기 희한하게. 어머. 에, 그때 95년도에 결혼하고 96년도 초부터 정신 차려서 주식을 잘 했는데 97년도 7월 달에 제가 영국으로 MBA를 갔거든요. 7월 10일 날인가 유학을 가고 7월 7일 날 그 대출 이자를 이제 내려가면 은행 여직원이 첫날을 안 봐요. 그러니까 빚쟁이잖아요. 12만 원 내고 있는데 그날 또 그러더라고. 12만 원이요? 이자 내라는 거예요? 원금까지 얼마입니까? 그때서야 쳐다보더라고요. 아~ 네? 그런 은행을 다섯 군데를 그 비를 맞으면서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한 4, 5천만 원 되는 빚을 다 갚았구나. 그날 하루에 그냥 싹 다. 그날 이후로는 아직 한 번도 대출이나 빚이 없고. 아, 마이너스가 없구나. 근데 진짜로 그날 어떤 걸 느꼈냐면 내 몸에 암세포 있잖아요. 쫙 나가.
아하. 비에 씻겨내는 거. 그래서 절대 급한 거 아니니까 너무 빚내가지고 막 무리하게 투자. 저런 선생님 그 승리의 요인이 뭐냐면 빚내서 투자 안 한 거거든. 아. 버틸 수 있잖아. 꼭 그렇게 좀 젊은 분들. 코인도 좀 버텨. 코인 버텨야지 어떻게. 버틸 거예요. 코인은 좀 다르게 생각해. 양복이면 안경 아저씨가 좀 다르게. 안경 아저씨가 항상 코인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이렇게 믿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일어나! 일어나십시오! 자신을 보이자 대한민국 코리아 반만 연기 한국 속에 세계, 세계 속에 한국 자랑스러운 대국가 대한민국 코리아 자랑스러워 대국가 대한민국 코리아.